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더워서 입맛이 없어갖고 어떤 반찬을 해먹을까 고민 많이 되시죠? 오늘은 고소하고 아삭한 흑임자 연근무침으로 집 나간 입맛을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먹었다 하면 고소함이 배가 되는 진실이 묻어나는 레시피 김대석 셰프가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흑임자 5스푼입니다 일명 검정깨입니다. 검정깨. 연근 1개 290g 준비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슬라이스 된 것보다는 이렇게 싱싱한 생으로 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양파 4분의 1조, 소금 2가지인데요. 반 스푼은 연근 데칠 때 사용하고요. 두 꼬집은 간을 맞출 때 사용합니다. 식초 2가지 준비됐는데요. 한 스푼은 연근 데칠 때 사용하고요. 한 스푼은 간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린 새싹은 이따가 토핑할 때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씻어 놓으니까 많이 시들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찬물에 담가놨습니다. 그리고 생수 조금 사용할 거고요. 마요네즈 좀 사용하고요. 벌꿀 조금 사용합니다. 정확한 용량은 만들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흑임자 연근 무침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연근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예, 먼저 끝에 살짝 잘라내고요. 껍질부터 벗겨야 되거든요. 연근을 썰어 보겠습니다. 한 5mm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연근은요, 식감도 좋고요. 5mm가요. 예, 이렇게 해서 물에 이제 담굽니다. 예, 이거는 이제 물에 이렇게 담가서요, 여기다 뭐 식초 이런 거 소금 안 해도 됩니다. 이따가 삶을 때 소금 식초 그때 넣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분기만 빼면 되거든요. 이 연근에 아린 맛이 나고 떫은 맛이 나잖아요. 그것이 탄닌 성분이거든요. 그 탄닌 성분을 좀 지금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삶기 전에. 기다렸다가 바로 데쳐 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담가 놨어요. 예, 바로 물기를 빼고요,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끓고 있을 때요, 소금 반 스푼입니다. 식초 한 스푼입니다. 예, 식초를 넣은 다음에요, 연근을 바로 넣습니다. 딱 2분 데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삭아삭하고 아린 맛, 떫은 맛이 없어집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을 끄고요, 바로 체에다가 이렇게 해서요 식혀줘야 되거든요.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물을 조금만 받고 얼음으로, 예, 얼음을 이렇게 넣으면 아삭아삭해지거든요.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물기를 또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키친타올로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임자를 갈아 보겠습니다. 아따, 꼬신내가 막 나네요. 이거 완전히 매갈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소하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흑임자 가루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거 직접 갈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예, 다 빻습니다. 양파 4분의 1쪽 사용합니다. 예, 썰어 갖고 믹서기에 갈 겁니다. 흑임자 빵거 넣겠습니다. 생수 2스푼 넣겠습니다. 1스푼, 2스푼. 생수 많이 넣으면 너무 물러갖고 안 되거든요. 식초 1스푼입니다. 소금 2꼬집입니다. 벌꿀 가득 1스푼입니다. 벌꿀. 예, 벌꿀은 가득 1스푼이 딱 맞습니다. 마요네즈 2스푼 사용합니다. 2스푼입니다. 예, 재료를 갈아 보겠습니다. 얼음물에 담가 놓은 거 물기를 뺐는데요, 한 번 더 물기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야지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예,
예, 한 번 더 2단으로 해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해 줍니다. 예, 10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기를 충분히 다 뺐습니다.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물기를 반드시 이렇게 빼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잘 묻혀지거든요. 재료 간 거 넣어서 묻혀 보겠습니다. 살금살금 묻히면 됩니다. 예. 이렇게 묻히기만 묻히면은 완성입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드디어 흑임자 연금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름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봤는데요. 야,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맛있거든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